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시간 빠르죠. 뮤직뱅크 마지막 주 저희 하울링 녹화 현장입니다. 하울링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라서 이게 또 우리 앨리스를 못 만난 탓인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고했는데 보고 싶네요. 멤버들 오늘 본인 파트에서 하트 날려주시면 됩니다. 아나님 어떻게 돼요? 그림자 떨어진다. 떨어진 하트. 그래야 돼. 이거 할 때만. 여기 봐야 돼. 그래, 이거까지 여기까지 해야 됐어. 이제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러면은 살짝만 더 보여도 될까? 한 번. 네. 와 이번 주가 이제 저희가 하울링 이제 막방 주인데 우리 팬분들에게 이제 조그마한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하고 또 좀 막방 주면 또 이제 멤버들끼리 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간단한 하트. 그래서 제가 또 며칠 동안 또 이제 엔딩을 하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생각해가지고 오늘 뭐 하트도 그 시리즈에 넣어줬으면 먹겠습니다. 그리운 밤 때는 제 파트에서 솔직히 그렇게 막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파트가 없어가지고 춤만 추고 끝냈거든요. 남들은 다 하트 할 때 오메요 원숭이인 줄 알았네요. 오케이 두 마리 원숭이에요. 야 여유로운 파트가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울링 때는 이제 병찬이가 아쉽게도 같이 활동을 못해서 제가 병찬이 파트를 하면서 저에게 또 여유로운 파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때 여유롭게 잘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를 어둡게 했는데 완전 흑발이 아니에요. 제가 모두 흑발인 줄 아는데 흑발 전 단계여서 약간 조명에 따라 좀 갈색 네,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오늘 머리색이 흑발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흑발로 덮어버릴까봐. 그냥 덮어버리고 당분간 흑발로 제대로 된 흑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소각입니다. 아 제가 이제 그래요 뮤직뱅크 오게 됐는데 우리 또 빅톤 동생들 이제 방송하는 거 그냥 오다 들렀습니다. 또 무대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아 상당히 파워풀하고 또 멋있는 무대 잘 봤고 심지어 이건 진짜 내가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너네 너무 잘생겨졌어. 깜짝 놀랐어.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빅톤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간 되시면 저 허각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아무쪼록 막방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 빅톤 하울링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기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건강 조심해요 형. 건강 조심하세요. 연결이 불안정하대. 연결이 불안정해 왜? 이거 왜 뭔 디테일 뭔데? 형이 뭔데? 호두도둑 맞아요. 회오리 감자 언제 와? 회오리 감자. 석식이 왜 안 와? 석식이. 석식이 왜 안 와? 강성식. 강성백 왜 안 와요? 강성식. 누가 나를 불렀는가? 야. 영원하게 약속해. 아, 우리 남겠네. 나. 저희가 막주라서 저희가 하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갑자기 또 하던 제스처가 아닌 하트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모니터를 해본 결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하트 딱 한 번 했어요. 그 딱 도입부 벌스 하트 팔을 치는 부분 대신 하트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카메라 잘 안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 마지막 뮤직뱅크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이따 봐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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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막주 뮤직뱅크도 끝났습니다.
멤버들끼리 정말 열심히 소통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좋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제 내일 응중 인가만 남았는데 이제 진짜 하울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 짜잔. 네 여러분 드디어 막주 음중이 왔습니다. 어제 이제 뮤직뱅크에 이어서 음중이 왔는데 방금 막 드라이를 마치고 왔어요. 드라이 리허설을. 근데 오늘따라 라이브가 정말 잘 돼서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날씨도 나쁘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서 막방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브라운 슈가. 브라운 슈가. 브라운 뭐 근데 브라운 슈가 뭐 아직 많이 부어 있어요. 그렇죠. 갈 때는 마셨지. 지금 부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 활동은 다양한 머리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팬분들께서 덮은 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 해서 이 활동은 덮은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깐세주는 없어요. 왔다 왔다. 오늘 빅톤도 오늘 컨디션 좋은가봐요. 멈추지마 멈추지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악 중심 마지막 방송 현장입니다. 오! 저희는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목이 잠길 수도 있으니까 네,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오늘 컨디션은 좋대요. 수빈이는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오늘 뭔가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인 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무대를 할까 합니다. 저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는 길에 창밖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좀 풀려서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외출도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저희는 오는 그날을 위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카메라 리허설도 화이팅! 네, 승식이 형이 원래 저희가 하기로 한 대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 원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하는 게 곧 정답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리더 강승식 형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 맞아요. 승민이가 또 이렇게 안무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저는 이제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아요. 승민이의 머릿속에서 저는 권위적인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리더잖아. 그만 기어오를래? 장난. 오늘도 어제 뮤뱅 같은 이제 하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이. 파이팅! 다녀왔습니다. You're everything to me. 내려 영광이 같이. 네, 생방 보이스맨 우리 앨리스 안방 1열에서 본방 사수하고 있을 텐데 오늘 음악 중심 내일 인기가요 남았잖아요. 오늘 또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화면 잡아주세요. 오, 드디어 됐어? 하울링이 18,244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앨리스? 우리에게 앨리스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드라이 할 때도 딱 동영상 조회수가 3위부터 나오는 저 10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10위구나 했는데 3위 누굴려 했는데 갑자기 다시는 지지 않을 거 이래가지고 뿌듯했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멤버들도 하트 많이 많이 날려줄 테니까 여러분 하트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받아요.
있어. 이렇게 해야 돼. 파이팅! 하얀 나올 것 같아요. 네. 들어오겠습니다. 와.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 돌아올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하울링 음악 중심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이렇게 3주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흐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없어서 뭔가 가득 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내일 또 인기가요도 남았으니까 인기가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 활동은 끝나지만 노래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로 2주차 인기가요 대기실입니다. 3주차를 사운드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에 개인 파트에서도 안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엘리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라이브 할 때 진짜 배에 힘 빡 안 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때 꺾는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저희 이제 2주차 인기가요에 도착을 했는데요. 생방은 이미 다 끝났고 저희가 또 사운드 녹화가 있어가지고 사운드 녹화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제 마이크를 차라고 하시네요. 제가 엔딩 요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대를 한번 하면은 얼굴에서 땀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엔딩에 잡혀가지고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뽀송뽀송하고 잘 멋있게 나오는 형들이 잡히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먹어요? 그냥 마이크 할. 네. 마이크 차러 갈게요. 안녕. 들어가자. 아 이제 막방이네. 아 뭔데 막방이네? 시원섭섭. 3주차 막방. 시원섭섭하네. 다음 주가 막주 활동이 될 텐데 미리 마지막 그 음악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으니까 좀 색다르게 염색을 해볼까 해요. 근데 다음 주 이제 더쇼 뭐 이런 거 다 염색한 버전이 나갈 텐데 인기가요는 아마 염색하기 전이라 아마 이 머리 색깔로 나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엔딩이라니 신기해요. 오케이. 원래 엔딩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뮤직뱅크 때도 그렇고 엔딩을 한번 하게 되었네요. 갑자기 엔딩이 바뀌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렌즈를 탁탁탁 꼈습니다. 멋짐을 위해 저희 올라가실게요. 네. 올라갔다 올게요.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운드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운드카 안녕. 고생했어요. 빅토 앨리스 플레이엠 고생했습니다. 파이팅! 와! 우리 이렇게 하울링 그렇죠. 막방이 끝이 났습니다. 네, 너무 아쉬웠죠 뭔가.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하울링으로 컴백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과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방 1열에서 저희를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그 기운을 저는 받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너무 밉네요. 우리 그러게요. 앨리스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사실 2주 넘게 저희가 이제 산옥을 계속 쭉 했는데 이렇게 2주 넘게 우리 앨리스 분들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무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앨리스. 맞아요. 네, 사실 생각보다 좀 짧은 활동이었지만 알차게 활동 봤고 그래도 멤버들 다 재밌게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병찬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병찬이 지금 잘 돌아와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또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뭐 활동은 끝나지만 앨리스와 저희의 그런 관계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이렇게 저희의 무대를 두 눈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꼭 지켜봐 주세요. 나이스! 네, 저희의 이 컨티뉴어스 앨범 활동이 네. 끝이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빅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